경주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5차 예비 문화도시에 경주시를 비롯해 8곳이 선정됐는데요. 경주시는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경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규호 경주시 문화도시 사업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이번 5차 예비 문화도시는 우리 그 경주시가 역사전통 중심형으로 신청을 했고요. 전국의 그 29개 그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을 했지만은 9개 그 지자체가 그 서류가 탈락이 되고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심사를 거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제 거기에 8개 도시 중에 하나로 포함돼서 선정된 것입니다. 네, 예비 문화도시의 선정 의미도 궁금한데요. 예비 문화도시는 이제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그 과정이고요. 만약에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국비 100억,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그 사업비를 5년간 그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계획이고요. 우리 그 경주에서의 그 의미는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렇게 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우리 그 경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사업은 문화유산 발굴, 정비, 복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반면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주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네. 이 문화유산 활용에 의한 시민들의 소득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10월 1일부터 이제 당장 예비도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9월 30일까지, 내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게 되는데 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되기까지부터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되고 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그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호 경주시 문화도시 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